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개인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검사 말고 두 번째 검사부터는 자동차가 이제 노후가 많이 됐죠. 그죠? 빠꾸되는 이유,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100% 합격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듣고 그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 합격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동차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등록사업소에 중고차를 사던 새차를 사던 등록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넘버판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 이 정부 공인 마크가 있습니다. 이 공인 마크가 없으면 빠꿉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거 1,000원인가 그런데 1,000원인가 2,000원 3,000원 뭐 그럴 겁니다. 지자체마다 좀 틀리니까. 그래서 그 정부 마크 훼손되면 100% 빠꾸다. 알고 계십죠? 그래서 저거 확인 반드시 하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가 되는 거죠. 허용량. 그래서 그 초과되는 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데 그 초과가 돼서 불량이 나와서 여러분들 그 애먹은 경우 많을 겁니다. 특히 디젤 자동차들. 그 중에 하나가 산소 센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생긴 게 산소 센서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겠지만 10만 킬로 가까이 되면 이 산소 센서가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센서가 동년비 농후 희박 그거를 많이 따지는 앤데 얘가 안 좋으면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약간 부조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확인해라. 그래서 CO 일산화탄소 HC 탄화수소 그리고 NOx 질소산화물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가 특히 안 좋으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산소 센서 꼭 확인해라. 그래서 산소 센서 미리 노후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10년 가까이 된 차들은 거의 불량률이 90% 넘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다닙니다. 차주들이 그냥 체크 엔진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그거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 엔진오일 반드시 갈고 들어가십시오. 그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 뭐 얼마 된다고 왜 그걸 교환 안 하시고 들어가갖고 그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하다 빠꾸 맞으십니까? 이게 CO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산화탄소죠. 그리고 HC 탄화수소 NOx 질소산화물 때문에 이게 빠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기나 배기 다기관 같은데 흡기 다기관이나 배기 쪽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엔진오일이 안 좋아도 그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젤. 그래서 꼭 엔진오일 교체하고 들어가라. 아시겠죠? 자, 자동차에는 흡기가 있으면 뭐가 있죠? 배기가 있습니다. 이게 흡기, 에어컨이나 통 뚜껑이죠? 흡기가 있으면 배기가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배설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배출가스 어디다 찔러보죠? 측정기를 머플러에 찍어봅니다. 머플러에 대장 내시경 하듯이 뿍 찍어봤는데 배출가스가 제대로 안 나온다. 즉 무슨 말이죠? 가스켓이 터졌거나 이런 가스켓이 터졌거나 머플러가 녹이나고 머플러가 팁이 깨졌거나 이럴 때는 배출가스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플러 확인해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빠꾸 맞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 등화장치, 헤드라이트, 뒤에 후진등, 난바판 등 여러 가지 많죠. 이 그랜저 2.4 HG라는 차량인데 그냥 벌브입니다. 벌브 H7 전구 들어가는데 요즘에 그 LED 사제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정부 형직 승인이 받지 않은 거를 장착하고 들어가면
밝기에 따라서 또 바꾸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형식 승인 받은 것을 반드시 장착을 해라. 그리고 일반 전구 장착을 했어도 너무 밝은 것 끼면 또 바꾸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 헤드라이트 높낮이가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여기 드라이버로 해서 높낮이 조정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다 드라이버 넣어갖고 막 높이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검사 때 빠꾸맞습니다. 그래서 불법 등하관제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거 잘 알고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빠꾸맞으면 세 번 빠꾸맞으면 폐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합격 거의 맞는다. 자, 불법 개조한 차량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승합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뭐를 하죠? 시트를 많이 띕니다. 더 편하게 거주 공간을 넓히려고. 그래서 그 탈거했으면 반드시 장착을 해라. 깜빡 잊어먹고 갔다가 바로 빠꾸다. 다시 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끝내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들 젊은 분들 튜닝 머플러 좋아하시죠? 튜닝 머플러라는 게 개조죠, 개조. 그래서 지금 머플러 지금 뒤에 가보면은 이 차는 물론 개조를 한 차량이 아닌데 현행 법상 구조 변경을 했을 때 머플러 팁이 이 범퍼 라인에서 바깥으로 이만큼 돌출이 되거나 그러면 빠꿉니다. 그래서 항상 범퍼 라인이랑 맞아야 된다. 머플러를 개조를 했을 때, 튜닝 머플러를 달았을 때, 그래서 그것도 구조 변경 받았을 때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항의를 해라. 역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은 다 바꿉니다. 그래서 후범퍼 밖으로 머플러 팁이 돌출되면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동거리를 더 좋게 하겠다고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원판하고 캘리퍼를 대형으로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고 얘가 캘리퍼인데 원 정품 부품을 다 빼버리고 개조를 하는 거죠, 사제로. 근데 역시 형식 승인을 받지 않으셨으면 정부 형식 승인 공인 인증된 부품이 아니면 또 빠꾸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라. 내가 디스크 로터 뭐 칼집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튜닝용이죠. 그리고 타공이 돼 있는 거, 그리고 디스크 로터를 크게 했으니까 당연히 캘리퍼가 바뀌어야겠죠. 4피스톤, 6피스톤 뭐 이런 걸로 8피스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꿨을 때는 알고 있어라. 정부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검사장에서도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꼈을 때는 검사가 통과가 되는지 반드시 해당 튜닝샵 사장님한테 관계자분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의 브레이크 장치 개조하는 것도 불법이다. 아시겠죠? 자, 출력 부족이 있는데 이 오토미션들 같은 경우는 미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미션 오일을 안 갈아서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하 시험을 하는데 롤러에다 놓고 이 전륜 구동이니까 앞바퀴를 회전을 시키죠. 근데 출력이 안 나온다. 역시 빠꿉니다. 자, 디스크 산발이가 들어가는 스틱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다 마모가 됐으면 출력이 역시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 산발이 확인해라. 이해가 다 되시죠? 자, 브레이크 제동.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제동. 자, 요즘 EPB까지 달려 있는데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는 차들 제동 테스트 합니다. 검사 때 제동 안 되면 역시 빠꾸다. 그래서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마모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사이드 케이블이 있는 방식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 케이블 늘어났는지 끊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라. 그 중에 가장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기본은 뭐다? 엔진 오일 교환하고 들어가라. 가장 기본이다. 엔진 오일도 안 갈고 뭐 내가 이거 잘났다고 검사 들어가면 바로 빠꾸다. 집에 가세요. 네, 불합격 도장 빵 맞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차량이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면 뭐 엔진에 이상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거의 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덥고 수해 입었던 분들 빨리 복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침수가 됐어도 차량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불편하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항상 나락, 벼락, 이 절벽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갈 수 있는 산 정상도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팔길이 닿는 곳, 손길이 닿는 곳에 좋은 일들,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그리고 영상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트 모양이죠? 슈퍼 땡스가 있습니다. 지산 사장님 뭐 커피 한잔 드시라고 그거 한번 딱 눌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